들어와라 파트 365 대공미스터리그 16강 재경기 그룹 D의 마지막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윤용태 선수와 연보성 선수죠. 1승을 따낸 두 선수의 매치입니다. 이번 경기 잡아낸 선수가 8강에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3주대 매치죠. 이제 이번 경기에서 각각 1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 8강 진출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는데 이렇게 감을 잡은 윤용태는 또 무섭거든요. 자, 그 대단했던 그런 경기를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윤용태 선수의 경기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거는 네. 뭐 최근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네, 뭐 컨디션을 경기 안에서 좀 찾아가면서 이제 멋진 승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치고받는 이런 난전 끝에 마지막에 판단 한 번이 진짜 좋았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도 승리를 거뒀었고 전투의 윤영태냐 아니면 운영의 연보성이냐 이 차이가 네. 승리를 한가름 지을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연보성 선수 정말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 따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리 있죠. 또 연보성 선수는 항상 그 최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었던 오프라인에서 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재경기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종교가 뭔지 몰라도 기도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야, 여기서 그리고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자세까지. 예, 이 자세가 가장 나를 돋보이는 자세라고 알고 있어요. 본인의 시그니처 자세죠. 예, 이게. 예, 그렇죠. 네. 가장 멋져 보이는 각도. 네. 약간 돌리면서 그렇습니다. 자, 표정 연기. 예. 옆으로 이제 이 옆 각도가 상당히 멋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예. 일단 좀 침착하고 연보성 선수는 이렇게 좀 조용해져야 됩니다. 이 게임하다 갑자기 뭐 혼잣말을 한다거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을 게임을 지더라고요. 방송을 볼 때도 네. 침착해야 되고 입이 열리면 안 됩니다. 연보성 네. 시작해도 될까요? 예.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오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재경기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왼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지요. 오늘 1경기에서 최우선 선수 잡아냈습니다. 이에 맞서는 7시 빨간 스테라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선수 역시 최우선 선수를 격파하면서 이 자리를 올라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이번 경기 잡아내는 선수가 8강으로 직행을 해야 하죠. 최우선 선수 떨어졌고요. 네. 예, 정말 집중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마지막 경기. 여기서 패하는 선수는 그냥 16강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한 선수는 8강에서 김승현 선수와 같이 이제 8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전승을 하면서 네. 선수들이 이렇게 몰리게 됐어요. 정말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런 결과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나름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김승현 선수가.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들은 다 확인해도 김승현 선수 확인 잘 못하잖아요. 블랙을 먹어서. 예, 뭐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거나 뭐 요새 보니까 막 그 개인 방송할 때 다른 그 선수들의 개인 방송 구방을 하거나 뭐 하고 있나 구경을 하는 그런 개인 방송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걸 통해서 예. 즐겨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뭐 최우선 선수는 뭐 김승현 선수 방 뭐 하고 있나. 아, 또 이러고 있네. 뭐 이러고 뭐 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염탐하고 있다. 예, 염탐을 하는데 염탐을 할 때마다 역행방을 보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 보면서 임성찬 해설위원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가 네.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 알게 됐다고요. 예, 부럽습니다. 예. 예. 이게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다 선수들 때문이죠. 네. 최근에 좀 아픔을 겪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세상이 그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성분이야 이제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하고자 혼자 네. 힐링 여행을 다녀오신 그렇죠. 네, 우리 임성춘 해설 어차피 혼자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셨죠? 네.
예. 어차피 혼자가 제일 편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싸우진 않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는 네. 혼자서 싸우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네. 혼자 있는 게 그래서 가장 편하다.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을 맺고 네. 자, 여기서 지금 윤용태 선수의 경기력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예. 연보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죠.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최우선을 꺾으면서 올라왔고 자, 뭐 팔론의 위치도 아까처럼 그냥 상대를 좀 흔들리게 하거나 네. 정찰 겸해서 지어놓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시도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가장 공중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무언가 이제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연보성 선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연보성이라면 저거 봅니다. 봐야죠. 안 보는데요? 네. 근처까지 가니까. 근처까지 가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예. 얘기를. 오, 예. 불 꺼졌어요. 네. 네. 예, 미니맵을 보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볼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드라군에 걸렸죠. 이게 더 잡혀버리게 되면. 어, 아! 거기서 구속물에 예, 걸리는 저기서 바람에 걸려가지고. 네, 서로 간의 일꾼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가 좀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예, 뭔가 이제 기습적인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는 계속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넥서스 올리죠. 네, 넥서스. 확장입니다. 그리고 마린들이 바깥쪽에 나가서 길을 막고 있고요. 네, 지금 다섯 기. 예, 다섯 기 하나 정도를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멀티를 할 거면은요, 네 기 정도에서 탱크 하나 그다음에 벌처 하나 이런 걸로 모아서 아, 상대방을 압박하는 신용 압박하는 신용만 하다가 멀티를 바로 하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팔런이 다른 데 지어지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바람에 마린 하나 정도를 더 뽑은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그 서로 눈치 보면서 빠르게 확장 가져가려고 하는 게 또 프로토테라는 관의 그런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보는 병력 몰아내고 마인 공사까지 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변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네. 변수를 띄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뭘 준비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네. 선수들이죠. 단판제거든요. 뒤가 네.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예.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오늘 패배하게 되면 정말 오늘 내가 왜 왔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예.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것도. 되는데 예. 뭐든 남겨야 돼요. 그럼요. 자, 드라군 위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벌처 하나도 지금 딱 끊어내는 이런 상황이었고 목적 버튼이 안정적으로 가네요. 그렇죠. 무난하게 갔는데요. 네. 추가 팩 팩트에 들리고 확장 공사 진행 중이고 입구축에 병력 세워두고 있습니다. 멀티를, 두 선수당 확장 예,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윤용태 선수입니다. 예, 파일런 하나 숨겨짓기를 통해서 심리전을 걸어놓고 상대를 조금 더 수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암마랑 쪽에다가 넥서스를 완공을 시켰고 네. 예, 그 다음에 아둔까지 바로 지금 올라가네요. 위에다가 좀 테크 올리고 있고 연보성 선수와 윤용태 선수 무난하게 좀 확장 가져가면서 테크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 들어가고 있죠. 아카데미 올리죠. 예, 지금까지는 무난하겠습니다만 뭐 다른 맵에 비해서는 좀 맵 자체가 작으니까 이제 그 한 중후반 때부터 좀 양상이 많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네. 자, 여기서 대로 뽑자고 나왔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도 테라니 마인을 잘 제거해주면서 네. 영역을 확보했어요. 예. 근데 배록이요? 위쪽에 떠다니는 거 배럭 아닙니까 지금? 네. 예, 이게 네. 터질 걸 감안해서 먼저 지키는 거하고 뭐 예전에야 뭐 마린 메딕 소포로만 아, 가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예, 그건 거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배럭자 하나가 더 건설이 된다라는 거 들어가 좀 싸우는데요? 기존의 정상에 가능해야 될 텐데 네, 싸움에 탄력이 붙어서 일단 테크! 테크! 자 마인이 테크 세기 네. 좌우로 막 지금 막 나눠지면서 싸움 잘했는데요. 네. 싸움으로 전투를 하고 테크 셋을 다 없는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 싸웠으면 드라군들이 싹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달라붙었고요, 탱크에게. 네. 저희 다 끊어냈어요. 네. 셔틀에다가 지금은 아비터를 바로 안 찍는다면은 셔틀 하나에다가 다크 한번 태워도 될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안 그러면은 질럿들 뽑아가지고 언덕 밑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상대방의 탱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결국은 베록스를 두 개 건설한 게. 예. 그러니까 터질 거 감안하고 또 이게 시야 확보용으로. 네. 예. 이게 썼는데, 쓰긴 썼는데 이게 평소에 잘 안 나오는 모양이 좀. 예. 모양이. 예. 안 지었어야죠. 예. 들어가서 상대방의 탱크를 좀 끊어내면서. 네. 시간을 뺏었죠. 네. 다크 소수 쓸만도에 옵션으로 보니까 뭐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탱크 셋을 잡았기 때문에 게다가 마지막에 셔틀이 하나 딱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아비터를 누르면서 가스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비터를 조금 늦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다크 한두 개 정도 써서 본진 안쪽에 지금 옵저버가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크 한두 개 정도 떨궈서 상대방의 스캔 빼먹고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정말 저렇게 터렛을 하나도 안 짓고 막 진행을 한다는 건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네. 셔틀이 떠나는 것 같죠 지금 멀찌감치. 그렇죠. 시동 겁니다. 네. 어차피 상대가 와서 자신의 앞마당에 당도하기도 전에 탱크 셋을 잃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원래는 네, 이 타이밍에 탱크 5개 6개 정도가 오면 압박감이 드는데 자 셔틀이 돌아와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 되고. 네, 두 개. 예. 앞마당의 위협이 좀 크죠 이게. 여기서 셔틀 플레이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죠. 벌써 있기 때문에. 네. 다크 내렸다. 오. 마인드 하고요. 네. 마인드로 좀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오, 왼쪽에도 오는데요. 와. 에어 싸죠. 아, 인정가. 네. 잡아먹었습니다. 다크를, 상대가 다크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무성 선수는 또 수비 라인에 일단은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바로 근데 다크는 바로 그냥 떠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추가적으로. 예. 병력은 그냥 질럿과 드라곤 찍어가지고 그 탱크 둘 잡아내는 이런 걸로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왼쪽에서 그 합류가 됐던 그 병력들이 저 아래쪽에 있었던 게 좀 아쉬웠네요. 네. 그래서 그 병력들이 좀 좋은 위치에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오긴 왔었을 텐데요. 자, 터렛이 없으니까 아케이드 가능하죠. 오! 그런데 다른 데 왔나 보네요. 네, 네. 다른 데 봤습니다. 이게. 야, 이게 자꾸. 이게 이런. 소수 병력으로 가도 이러는 것도 참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네. 달려들죠. 거기가 되게 저기에 병력을 갖다 놓으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기에 반응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고 그 다음에 유닛을 모으겠다, 팩토리 지금 지은 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이런 염보동 선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병력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탱크 하나 벌쳐낸 요 정도만 보내갖고 저기에다가 지금 신경 쓰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그 드랍십을 한 대 두 대 정도 보내는 것처럼 대신에 그 걸어가면서 빠르게 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네.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뭐 스캔 딱 뿌려보면서 풀업을 확 다 잡아버린다거나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면은 안 돼요. 아까 3시 쪽에 9시 쪽으로 막 그 소수 병력으로 달려들어가다가 결국은 아비터 나오면서 모여진 상대방의 병력에 의해서 막히고 그 다음에 리콜까지 맞았었던 전 레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은 더 이상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아비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비터가 어느 위치로 들어올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네. 수비적인 그 플레이를 염보동 선수는 보여주면서 아비터에 의한 공격을 한 번은 막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예. 윤영수 선수도 이제 저 미네랄 확장 쪽까지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병력들이 생기고 있는 때라 안정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공격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멀티 지역 확보해 놓고 저렇게 마인 제거 미리미리 해 놓고 아비터의 마나가 차면은 리콜을 하든 스테이시 스킬들을 쓰든 뭔가 이제 공격을 한번 시도할 만한 이런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다럽질러시 조금 더 모여야 돼요, 그 대신. 예. 5시 마인 제거 해놓고요. 옵저버 같은 것도 여기저기 막 뿌려놓으면서 또 벌처가 이동할 만한 그런 위치들에 마인을 미리미리 제거해놓는 게 정말 좋아요. 예, 시야가 아주 넓네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시야가 굉장히 지금은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실효를 못 거둔 염보성 선수에 비해서 일단은 맵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가요. 예, 그러니까 맵이 너무 좁아서 잠깐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탱크들이 좋은 위치에 진출해 있더라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낭패거든요. 질러 탈립니다. 네. 자, 준비는 됐는데 질러 타다로 아비터 그렇죠. 막아놓고 아래쪽 그렇죠. 캐논이 하나. 네. 자, 무시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내기 들어가서. 네. 예지책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와, 좋았어요. 두 개. 네. 잘 나왔죠? 네, 다 돌아올 필요 없이 어느 지점으로 공격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낫죠, 지금은. 굳이 뭐하러 다 돌아옵니까, 이거를. 자, 병력 재정비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유정대 선수입니다. 리콜이냐, 정면 돌파 스테이션 필드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요쪽 루트는 리콜이거든요. 자, 아래쪽 아무것도 없어요. 팩토리 뻥 뚫려있는데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 팩토리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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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인티에서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위로 라인 제거하고 일꾼이 다 죽어요 이러면은. 그렇죠. 병력 지금 하나만 있어요. 예. 자, FPV는 멋지면서 나온 저 병력들이 돌릴 때까지 예. 자, 모집하려 했는데 아래쪽으로 병력들 드랍은 아래쪽으로 저기 서플라이 디포 밑으로 지금은 내려보내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일꾼 선수님 상당히 커요. 네. 일꾼 많이 잡았죠. 네. 예. 그리고 이 진력과 드라군들이 그냥 잡힌 게 아니라 병력과 교환을 하는 거라면은 괜찮은 교환이죠? 이게 리콜 병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위쪽 언덕 위에 마인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1위로 공격을 탱크 셋밖에 없어요! 바로 오죠, 바로 오죠! 또 바로 길러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장전됐습니다. 장전됐어요. 자, 유종태! 장전됐어, 쏴야죠! 자, 유종태 테란 둘 잡고 올라가라! 자, 위로 마인 폭사 유도합니다! 마인 병력이 지금 미니 협상이 안 보입니다! 네, 질러서 탱크하죠! 마인 제거 끝났고! 자, 깨러 들어옵니까? 깨러 들어옵니까? 깨러 들어옵니까? 드라군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커맨 센터도 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홉시 차원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리! 싸움의 신, 전투의 신, 윤용태의 부활이지, 오늘. 와, 진짜 이번 시즌 정말 어려운 싸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재경계 테란 잡고 올라가네요. 가장 출발이 안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윤용태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을 되찾기 시작하더니 테란 둘을 잡고 결국 외나무 다리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예, 와, 진짜 한때 날렸던 윤용태 선수라서 그동안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경기력 때문에 윤용태 선수를 응원하셨던 분들도 이제 포기할까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재경기 마지막 날에 여기서 그냥 대폭발을 보이네요. 그렇죠. 이 재경기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던 윤용태 선수가 극복할 거라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 윤용태 선수는요 예전 전성기 때 그 포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력이 마지막 경기력은 되게 좋았어요.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윤용태를 더욱더 꾸준하게 응원하게끔 만드는 이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아쉽게 사실 쟁쟁한 테란들 아니겠습니까? 최호선 선수라든가 연보성 선수라든가 이런 쟁쟁한 테란들 승방운이에서 윤용태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건대 어떤 테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을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의 윤용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제로 불리는 윤용태 선수 다시 한번 이 극강의 전투력을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쇼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됐네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윤용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 이름 뭘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번 코너는 네이슈. 네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동안 윤용태 선수가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게임 내용도 좋지 않았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뭐 좋은 거 드셨나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제가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운이라고 하기에는 병력 움직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막 풍비박산이었어요. 막 병력들이 막 이상한 곳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만 보였다면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드디어 윤용태가 한 건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냥 운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요? 방송 했는데요. 아 근데 오늘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예. 평소보다 확실히 예. 그래서 좀 빈틈을 좀 많이 줄이자.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지니까 예. 실수를 좀 줄이자 이 생각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다음 경기들에서 오늘 정도만큼 되는 그 이상 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8강에서 그럼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사실 저그랑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아, 아직 대진표가 안 나온 거죠? 예. 아, 예. 김영훈이요? 예. 아, 김영훈 대진표... 선수하고 붙는다고요? 예, 대진표가 제가 이제 제 경기다 보니까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 상대가. 아... 그래서 아, 제가 지옥을 뚫고 올라가는데 두 번째 지옥을 맛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골이 내리는 겁니까? 김영훈 선수 못 이기나요? 아, 제가 사실 좀 육룡에서도 뭐 사람들이 꼬리꼬리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내리고 싶지 않고요. 예. 여기서 이제 머리가 되도록 예. 이겨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의 머리가 되겠다. 네. 김영훈 선수도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력만 딱 비교해봤을 때 김영훈 선수와 유용수 선수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대 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 뭐 명훈이가 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 그렇지만, 하지만 끌어올린다면? 네. 끌어올린다면 뭐 6대 4 제가 6 정도. 끌어올려야 돼요. 예, 예, 원래 그래요. 또 이기면 네. 기분도 좋고 아, 이렇게 크게 크게 목표를 잡아야죠. 너무 아, 못 이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은 유용수 선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아, 또 김명훈 선수와의 그 대결에서 승리 시에는 또 다음 라운드까지가 아닌데 이번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긴 했지만 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좀 명훈이가 좀 높은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이번 이제 8강 경기만 이긴다면 그래도 최고의 목표는 이제 결승이죠. 항상 그렇게 잡고 있었고 또 이제 열정이 살아나면서 좀 더 이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윤용수 선수는 이렇게 목표를 크게 크게 잡고 있고 나 이제 남은 경기 동안 아주 많은 그 준비를 통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예? 연습 열심히 하면서 원했던 그런 목표 결승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개인 방송 하실 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뭐 한마디 해 주셔야죠.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생각도 많고 해서 경기력도 많이 안 좋고 좀 워낙 실망하시는 팬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렇게 기회 발판을 삼아서 이제 실망이 아닌 이제 기대와 환호를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 이런 각오로 다음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영태 선수가 이번 경기 지금 잡아내면서 8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8강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경기 결과를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D조의 재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저희는 오늘 한 12시에서 1시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라운드 돌면 세 경기다 보니까 1시간 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정말, 예. 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A조 그다음에 D조 모두 다 이제 깔끔한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마지막 D조에서는 윤용태 선수가 네. 진출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그러면요. 8강전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명의 선수가 올라갔죠. 김태경, 박성균, 조기석, 김성현, 김명훈과 김정호, 김성현과 윤용태 선수입니다. 자, A, B, C, D조예요. 네. 프로토스 셋, 저그 셋, 그 다음에 저그 둘, 그 다음에 네. 테란 셋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A조와 B조, C조와 D조가 또 만나죠. 1, 2에 따라가지고요. 크로스로 만납니다. 자, 그래서 펼쳐지는 8강 첫 번째 대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위를 차지한 김태경 선수와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김성현 선수가 붙습니다. 네, 야. 오전 3선 승제로 예,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야, 네. 대박인데요. 네. 예, 3대 0 승부가 나오면은 오. 와. 아니 갈 생각, 퇴근할 생각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아니 경기를? 경기 내용을 예측을 해주셔야지. 저는 뭐 대박이라고 해서 네. 김성현이 김태경 잘 잡는다 뭐 그런 얘기를 아니 퇴근 시간 계산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요? 김태경, 저희는 인생을 걸고 징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입니다 이 징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력자가 아니 연기자 진짜 대결이야. 연기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진정하시고요. 네. MBC 뭐 미니스리 예. 나가면 되겠죠. 예,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예, 여기 목숨 걸고 합니다. 예, 이 실력자 간의 그런 대결이라 3대 0 승부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때문이에요. 예, 뭐예요.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린 거고요. 아, 박빙을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뭐 진심이 네. 담겨져 있지 않은 박빙 네. 예상이었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간에 뭐 가장 정석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단한 플레이 그다음에 빈틈없는 플레이를 할 줄 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김성현 선수입니다. 하지만
보다 감각적이고 뭔가 빈틈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가 또 김태용이라서 네. 서로 간의 스타일이 맞물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맞물리는 그 스타일이 과연 어떤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낼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 7시죠. 2015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정말 외로우신 분들, 예, 싱글이신 분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31일날 경기네요. 열려 있어요. 예. 예. 예, 저희 모두 무료 입장이고 끝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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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물도 받고 또 좀 시간 좀 어디서든 뭐 보내시다가 이제 뭐 마지막이면 또 이제 종 치는 것도 이게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드디어 2015가 끝나고. 아, 한 살을 더 먹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요. 예. 아니 선수들 지금 8강 대진이 확정됐는데 그러니까요. 한 살 더 먹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 선수들도 한 달 더 먹는 거는 뭐 마찬가지니까요. 네. 31일이니까 이 경기 끝나고 저는 임성춘 해설과 함께 한강에서 네. 새해를 신년을 10년은 네. 또 저희들의 해잖습니까? 그렇죠. 경신년이죠. 예, 저희들의 네. 해니까. 저희들의 해가 또 2016년. 그러니까요. 저희는 2016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네. 살아왔어요. 뭐 집안에서나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워낙 많이 듣는 네. 소리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전혀 그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네. 우리의 해구나. 그렇죠. 원래 이제 한글로 풀어서 쓰면 빨간 원숭이의 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 해에 이제 그 새해를 네. 맞아서 네. 예, 저희가 더 멋진 중계를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이 이제 저희의 이제 또 다른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네. 2010년 6년을 보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기 싫으세요? 예. 네. 끝낼까요? 뭐, 아니 뭐 가야죠. 네. 오늘 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경기수가 네. 많다 보니까 네. 예. 아 정말 힘드네요. 예. 저는 즐거웠는데. 예. 아 즐겁. 기도 하지만 힘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열려 있습니다. 오늘 31일 저녁 7시 8강 첫 번째 대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승원, 임성춘 해설위원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캐서 박상현이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